자, 이제 타원에 관한 문제 풀이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타원 좀 괜찮아? 야, 타원은 니네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야, 들어봐. 타원이 누워있는 타원이냐, 서있는 타원이냐를 판단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 판단 기준을 생각할게. 들어봐. 우리가 타원의 기본적인 식은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놈이 타원에 관한 기본적인 일반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ABC를 정의하죠. ABC를 정의하죠. 자, ABC가 뭔지 보도록 할게. 자, 타원의 중심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간 이쪽 길을 이제 A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요 길을 이제 B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타원의 중심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간요 길이를 이제 A라 하고, 이 길이를 B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지냐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야, A가 B보다 크면 이런 그림, 그럼 B가 A보다 크면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할 수 있겠냐? 자,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거나, 아니면 초점에 Y좌표가 똑같은지, 초점에 X좌표가 똑같은지를 가지고도 타원의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중요한 사실이죠? 아, 타원의 중심으로부터 그 초점까지 떨은 거리를 C라 한다. 자, 이런 상황이어도 타원의 중심으로부터 초점까지 떨은 거리를 C라 한다. 그래서 여기서 A하고 B하고 C에 관한 관계식이 나오지. 자, 이렇게 돼 있는 타원의 관계식은 바로 뭐가 되냐면 A의 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고, 아, A가 크잖아. 그러니까 A가 당연히 빗변이 돼야지. 그러니까 여긴 B가 크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B제곱이 바로 뭐가 된다?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그 마지막 하나만 설명할게. 문제 풀이하기 전에 기본적인. 자, 타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잡아도, 어라? 아, 여기 있구나. 자, 타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잡아도 항상 두 초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합이 일정한데, 그 거리의 합은 뭘로 일정하다? EA, 즉 장축의 길이로 일정하게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타원 위에 어떤 점을 잡아도 항상 두 초점하고 떨어진 거리의 합은 EB로 일정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축의 길이가 된다. 그러니까 타원 딴거 몰라도 딱 요것만 기억해 두면 타원 문제는 다 해결이 돼. 진짜야.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타원 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 자, 초점이 저거고 장축과 단축의 길이야. 무조건 제일 먼저 생각하라. 그래서 타원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 타원의 좌표가 초점이 뭐가 똑같냐면 x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초점이 위아래로 놓여 있는 거고, 그러면 타원의 모양이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 거야. 바로 생각해야 돼. 그리고 B값이 A보다 크다란 얘기고, 그래서 B제곱이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된다란 얘기고, 이건 그냥 보자마자 바로 이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겠냐? 자, 근데 타원의 중심이 지금 현재 0,0인데, 그럼 타원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지금 현재 6들이죠. 그래서 보자마자, 아, C값이 얼마가 되는구나. 6이라는 걸 판단해 주시고. 자, 근데 문제에서 장축과 단축의 길이의 차이래. 장축의 길이 얼마야? 상황을 봐봐. 장축의 길이 얼마야? 장축의 길이 얼마야? 장축의 길이 2b죠, 2b. 10? 나왔어? 12? 10인 걸 어떻게 알아? 지금 다른 문제 보는 거 아니야? 10번에 3번인데? 자, 봐봐.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니까, 장축과 단축의 길이의 차이라는 건, 자, 장축의 길이 2B에서 단축의 길이 2A를 뺀 놈이 얼마가 된다? 8이 되게 된다. 뭐이 뜻이죠? 야, 그럼 봐봐. 아, 그냥 편하게 봐봐. ABC에 관한 식이 3개 있잖아. 그럼 풀면 되는 거야, 그냥. 미지수 3개고 식 3개니까 풀면 되는 거야, 그냥. 이해되겠어? 자, 근데 푸는 요령을 한번 확인해 보면, 화내는 건 아니고요. 야, C 대신에 6 넣잖아? 36이지? 그럼 36이, 잘 들어라. 넘어가서,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돼요. 합차 공식으로 B 빼기 A하고 B 더하기 A로 인수분해가 되죠. 근데 이거 양면 반으로 나누면 B 빼기 A가 얼마가 됩니까? 얘가 4가 되죠? 그럼 얘가 4래. 그럼 얘가 얼마야 돼? 9가 돼야 되지. 그걸 1번에 풀면 A값, B값 나오는 거야. 끝나는 거야. 이해되겠냐? 자, 타원의 모양! A가 큰지 B가 큰지 관계식이라 할게. 관계식이 뭔지만 적어두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면 ABC만 구하면 돼. 다른 이상한 생각하지 마, 그냥. 뭐 합이 일정하고 막 정의를 이용하고 생각하지 말고 ABC만 구하자. 자, 이게 바로 타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번에 3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봐봐. 타원의 모양이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모두 구하신 거야. 답이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자, 11번에 3번의 문제를 보면은 이 놈이 평행이동하지 않은 이 타원의 초점과 한꼭지점을 지난다라는 얘기는, 자 볼게.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 상황에서 y는 2x 더하기 1은 위로 1칸만큼 평행이동한, 1칸만큼이라 1칸만큼 평행이동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지? 자, 이러한 직선이죠. 좀 스케일을 좀 크게 그렸습니다. 여기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인 이런 직선인데, 자 얘가 한 타원의 초점과 꼭지점을 모두 지나게 된대. 그럼 얘가 초점일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초점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얘가 초점인 경우 먼저 볼까? 얘가 초점이잖아. 그럼 초점이 여기 여기 이렇게 박혀 있겠지. 그리고 얘가 한 꼭지점이 된다는 얘기는 타원의 그래프가 어떻게 해? 자, 이런 형태로 타원이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대략 그렸습니다. 뭐 대략 그려도 이렇게 잘 그려, 그지? 자, 그러면 ABC만 확인하자고. 관계식 뭐야? 야, 누가 커? A가 B보다 큰 거야? 그래서 관계식은 뭐가 돼?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는 거야? 자, 이 관계식은 우리가 좀 복잡한 그 자취식 전개하다가 보면은 정리된 과정에서 나왔던 식이죠, 그죠?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궁금하면 다시 한번 MOM 인강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자, 그럼 얘를 보면 일단 C값은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까지 길이는 B잖아, 그지? 그럼 B값은 1이야. 그럼 이거 이용하면 ABC 구할 수 있지? 구할 수 있지? 그게 하나고. 그럼 이번에 선생님, 이런 타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치? 자, Y는 2X 더하기 1이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어떤 타원? 얘가 초점일 수도 있겠지? 예슬아, 잘 자네? 자, 타원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얘가 초점이고 얘가 초점인, 즉 이건 어떤 상황? B가 A보다 크네? 그래서 B제곱이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네? 어? 어? 자, 그래서 C값이 중심부터 초점까지 떨어진 거리인 C값은 1이고 A값이 2분의 1인 걸 확인할 수 있죠? 끝! 그래서 또 정리해주면 AB 구할 수 있고 다 구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ABC 구하는 거다, 타원은. ABC만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2차 곡선이 배울 때는 조금 이게 안 배우는 거니까 좀 복잡해 보는데 경험하고 나면 좀 성취도가 좀 빠르게 증가하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과제를 꼭 해주시고 알겠지? 힘들더라도 많이 문제 풀어줄 테니까 오늘 쌍수성 나갈 거고 그 다음 단원도 설명할 건데 과제 꼭 해. 알겠지? 아, 그리고 그거 얘기할게. 지난번에 없었던 친구 있는 것 같아서 그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다음부터 특강 추가되죠. 지금 현재 오는 화토일반 친구들은 다음 주 금요일날이야. 2시 15분부터 6시까지. 그리고 목토일인 친구들은 다음 주 월요일날 2시 15분부터 6시까지 수업 진행되는데, 근데 지금 이거를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는 그 타이밍을 계산해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전혀 막 금요일날 숙제를 내주고 토요일까지 해와라 이런 좀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강 시간에는 전혀 다른 부분인 벡터 부분을 따로 공부를 할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월요일날 안 돼, 그럼 금요일날 와야 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화요일하고 일요일 또는 목요일하고 일요일은 미투 하는 거고 토요일날은 기백인데 2차 곡선 부분, 지금 하는 부분에 기백을 하는 거고, 특강 3주 동안 그 특강 시간에 있는 거는 기백을 하되 벡터랑 관련된 부분을 한다. 알겠죠? 그렇게 해줘야 니네가 과제를, 물론 그래도 쉽지 않겠지만 그죠? 주별로 이렇게 과제가 나가니까. 그래서 월요일날하고 금요일날 원칙은 일단 화토일반 친구는 금요일, 그리고 목토일 친구들은 월요일날 오는 게 원칙인데 내가 만약에 상황이 안 돼서 다른 요일로 오게 되면 미리 얘기를 좀 해주시고. 알겠지? 자, 그럼 타원에 관련된 문제를 계속 또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고.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무조건 그 생각만 해.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같이 좀 해.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어? B가 큰 거야. 그러니까 B가 커. B가 A보다 커. 그래서 관계식이 B제곱이 A제곱 더하기 C제곱이야. 자, 이제 ABC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야, 여기가 루트 3이면 A가 루트 3이란 얘기군. 자, 근데 정삼각형이란 조건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자, 보세요. 여기 60도야? 그 여기 30도야?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어떤 비율이 성립하잖아? 1대 루트 3대 2가 돼야 되지 않아? 그러면 지금 초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1이니까 C값이 1이란 얘기야? 그럼 끝난 거네? 또 ABC 구해가지고 C 집어넣어주면 내가 원하는 거 구할 수 있는 거네?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게 또 바로 뭐야? B가 궁금한 거야. B가 바로 루트 K거든? 그러면 집어넣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게 ABC만 구하면 되는 거야, 진짜로. 진짜야. 믿어줘. 그렇지? ABC만 구하면 돼. 자, 그래서 13-2번 문제도 해결해 봤습니다. 13-3번입니다. 너무 빠르면은, 그래, 좀 기다려줄까? 사실 기백은 확실히 빔이, 그지? 확실히 있어야 돼. 없으면 너무 불편해서. 응? 도형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공간 도형 나와봐. 막, 물론 정 20년째도 쉽게 그리는 사람이지만, 야, 봐라. 지금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 얘하고 얘를 연결하고, 얘하고 얘를 연결했을 때, 이 길이를 내가 잠깐만 AB라 하면, 문제에서 궁금한 건 바로 그 A하고 B의 길이의 곱이 지금 현재 궁금한 거야. 그럼 먼저 ABC 확인할까? A 얼마야? 아, 같이 좀 해. A 얼마야? 힘들어. A 얼마야? 6이죠? B 얼마야? 4죠? C는 얼마야? 자, C값 구하는 방법 뭐랬니? 야야야, 요거하고 요거 차이 구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C 됐네서? 그럼 2루트 5죠? 빼면 20인데? 루트 씌우니까 2루트 5. C값은 2루트 5. 끝? 그러면? 야, 근데 얘랑 얘랑 길이 같다는데,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지. 그럼 이 점이 이 삼각형의 외심이냐? 외심. 각 꼭지점으로서 떨어진 거리 같은 점. 외심, 외심. 외접원의 중심, 외접원의 중심. 각 꼭지점하고 떨어진 거리 같은 점. 외심, 외심. 외심? 근데 외심이 변 위에 있으면 이거 직각 삼각형이란 얘기잖아. 여기가 직각이란 얘기구나. 물어볼게. A하고 B야. 잠깐만. 아, 여기 AB라 하면 좀 헷갈릴 것 같아. 우리가 쓰는 AB랑 좀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MN이라고 놓고 가겠습니다. MN. 야, M 더하기 N은 얼마야? 자, 타원 위에 있는 어떤 점으로부터 초점하고 연결하면 그 길이는 장축의 길이로 일정하다 했으니까 장축의 길이가 12죠. 그래서 M 더하기 N의 값이 얼마가 된다? 12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제가 직각이네? 그래? 그럼 여기가 2루트 5면 이 길이가 4루트거든?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뭐가 되냐면 요거 제곱하면 얼마야? 16에 5배. 80이냐? 80이냐? 80이지? 그럼 곱셈공식 변형 이용해서 m하고 n의 곱 구할 수 있지? 그럼 m하고 n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바로 그게 구하구나. 그럼 문제에서 궁금한 게 m하고 n의 곱이 궁금하는 거야. 그럼 곱셈공식 변형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되냐? 야, 니네가 그래, 오케이, 그래. 이해된 표정이니까 굳이 뭐. 자, 그래서 ABC 그리고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잘 확인해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14번에 3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ABC다. A 얼마야? 10이야. 졸립지? B 얼마야? C는 얼마야? C 얼마야? C 얼마야? 8이죠. 얘랑 얘랑 차이 64인데 루트 씌우면 8이지. 야, 진짜 잊지 마. 그리고 니네 나중에 혹시 모르겠어. 내가 3학년 내년에 할지 안 할지는 또 학원이랑 또 조율을 해보고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선생님과 기백을 3학년 때 못한다 하더라도, 아 맞아, 옛날에 내가 배웠던 개념 교재 그리고 문제 풀이 다 있으니까 내가 수학 선생을 안 하는 그날까지 나는 내 유튜브 페이지를 지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상황에 있든 간에, 맞아, 옛날에 내가 맞아 기백 쉽게 쉽게 그렇게 했던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꼭 나중에라도 가서 볼 수 있도록 해. 알겠지? 내가 주는 선물이니까. 좀 약간 오글거리죠? 가겠습니다. 야, 직사각형이래. 그럼 내가 이 길이를 M이라 하고 이 길이를 N이라 하면 물어볼게. 승아가, M 더하기 N은 얼마가 돼야 돼? 길이 하 얼마? 20! 장축의 길이 20. 그 다음에 C가 8이면, 어감 큰일 날 뻔했어. C가 8이면이야? 이 길이 얼마입니까? 16이죠.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 n제곱 더하기 n제곱이 얼마가 된다? 256 되니? 되니?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 사각형의 넓이인 mn이 궁금한 거거든? 그럼 또 뭐 장난 하나 곱셈공식 변형하면 끝나죠. 됐니? 끝. 자, 요게 또 14번에 3번 문제였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짜로. 자, 15-2번 문제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조금 당황스러운 문제야, 사실은. 이게 2번 문제 치고는 산술계야 쓰고 좀 이상한 문제라 15번에 2번은 좀 체크해 두시고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야, 진짜 선생님 문제 다 풀어봤어. 니네 숙제 내주는 거다 선생님 다 푼다고, 진짜로.
다 푸진 않고 좀 쉬운 거는 안 푸는데 답이 좀 잘못됐고 조건이 잠깐 이상한 것도 있더라고 사실은. 아 맞다. 그 잠깐만 앞에 혹시 4번 문제 푸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2-4번 있어. 그 8 그 국 쪽에 2-4번의 P란 점의 좌표가 그게 아니라 2,1이어야 돼. 그 문제 오류야. 혹시 푸는 사람 있을까봐 얘기해 주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답이 안 나와요. 2,1이라는 거 그건 좀 체크해 두시고 다시 15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가요? P가 2,1이야. 그 이상해가지고 답이 안 나와가지고 해설을 봤거든. 내 해설이 2,1인 걸로 풀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이상해서 쌤이 신고했어요. 저기 홈페이지에 신고하는 거 있거든. 좌표가 잘못되었다. 신고했죠. 이제 갈게. 4,3을 지난다 했기 때문에 관계식은 a제곱분의 16 더하기 b제곱분의 9 는 1.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장축과 단축의 길이의 곱이라고 하면 a가 큰지 b가 큰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장축이 2a인지 장축이 2b인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장축과 단축의 길이의 곱이라고 하는 요소는 4ab로 결정이 되겠죠.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4ab가 최소가 되는 상황을 지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자, 근데 여기 잠깐 보면은 선생님이 지난번에 몇 번 얘기했었지만 는이 없으면 좀 이상한 건데 그요? 는이 최대치에서 구하는 게 좀 힘든데 근데 는이 없는 부등호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치에서 구하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산술계약 평균이 떠올라야 된다. 그럼 이제 산기 써야 되니까 요거 1을 옆에다 좀 적어줄게. 잔기술인데 자 얘는 항상 큐가 나갔죠. 2 루트 그 둘의 곱인 자 a제곱 b제곱에 16 곱하기 9 그럼 탈출합니다. 자 첫 번째 항이 a분의 4로 탈출을 하고 두 번째 항이 b분의 3으로 탈출을 하고 왼쪽엔 1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죠? 그럼 ab가 넘어가면 ab가 가장 작은 순간 얼마가 된다?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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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인 24가 바로 ab의 최소값이 된다.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그 최소가 되는 상황 그 상황이 궁금한 거라. 근데 산술계약 평균의 등호가 성립해서 실제로 얘가 최소가 되고 얘가 최대가 되는 상황은 누구랑? 얘랑 얘랑이 서로 같을 때. 근데 서로 같은 놈 두 개를 더해서 1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얼마가 되고 2분의 1이 되고 얘가 얼마가 되고 2분의 1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 그럼 A의 제곱이 얼마가 되는 상황? 32가 되는 상황이고 B제곱이 얼마가 되는 상황? 18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 됐습니까? 자, 이게 바로 15번의 2번이죠. 자, 잠깐만. 자, 15-2번 문제 보도록 할게. 예스랑 예스라 힘드냐? 자,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보자. 자, 15-3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15-3번의 문제를 보면은 말이야. 이것도 이제 산술계의 냄새가 좀 슬슬 나기 시작하는데 가보자. A가 크냐 B가 크냐? A가 크죠? 그럼 타원의 모양은 이렇게 그려져서 A가 얼마? 5가 되고 그럼 B는 얼마가 되고 루트 24니까 2루트 6이 되고 C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되게 된다. 자, 이런 성질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 자, 그래서 이 안에 어떤 두 초점이 존재를 해서 이 타원에 있는 P의 점 P에 대하여 P 초점이죠. 근데 사실은 이 점이 초점이 아니면 성질을 쓸 수가 없으니까 타원이나 폼에 써 있는 점 주어지면 초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게 아니면 문제를 못 푸니까. 그래서 우리는 PA의 길이하고 PB의 길이의 합이 항상 얼마로 일정하다? 10으로 일정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거 아는데 이거 최소값 구하는 거거든? 그냥 살짝 X하고 Y로 치환해가지고 그냥 계산할게. 야, X 더하기 Y가 12로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에서 궁금한 건 바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최소가 되는 상황이 궁금한 거고 그럼 내가 이 식을 Y라고 정리한 다음에 대입해주면 X제곱 더하기 YYYY 자 10-X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식의 최소값이 궁금하다. 그럼 2X제곱에 -20X에 더하기 100이니까 대칭축 얼마? 5지? 그래서 X 대신에 얼마? 5를 집어넣어주면 되겠다. 그럼 X가 5고 Y가 5인 상황이니까 25 더하기 25, 50이 최소값이네요. 이렇게 봐도 뭐 문제되진 않겠지. 자, 이게 15번의 3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뭐 막바지에 다가온 것 같아. 지윤아, 점하고 직선하고 이르는 거리가 1대1이면 그건 어떤 도형이 되는 거야?
한 직선과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대1이야. 그거 어떤 도형이 되는 거야? 우리 배운 거야. 야, 다시. 그 당황하면 안 돼. 점과 직선이 주어졌는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을 모아놓은 건 포물선이죠. 근데 떨어진 거리의 비리 1대1이 아닌 그것이 1대2가 되거나 반대로 왼쪽이 크거나, 그러니까 비율이 달라지잖아. 그럼 타원하고 쌍선이 나오게 된대. 근데 왜 그런지 한번 볼게. 자, A라고 하는 4, 0이라는 점과 X는 1하고의 떨어진 거리가 1대2가 되는, 얘하고 떨어진 거리가 1대2가 되는, 자, 점과 직선의 떨어진 거리의 비율이 1대2가 되는 자취 도형, 자취.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X, Y라 놓고 또 그냥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 그럼 얘하고 얘하고 떨어진 거리 이렇게 되나? 자,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 하고, 그럼 얘하고 얘하고 떨어진 거리는 X좌표의 차이를 계산해야 되니까 절대값 X 빼기 1이 될 텐데 그 비율이 몇 대 몇이다? 1대 2가 되더라. 그래서 내항과 외항의 곱을 곱한 다음에 양면 제곱해주면 됩니다.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제곱하면 어떻게 돼? X 빼기 1의 제곱이죠. 밖에 것끼리 곱한 다음에 제곱하면 이거 4배 되기 때문에, 자, 4배에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정리해주세요. 정리만 해주면 또 내가 원하는 타원의 식이 나오게 된다. X 제곱하고 Y 제곱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리만 잘 해주면 타원이 나오게 되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비율이 좀 다르잖아? 그럼 또 다른 도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정리만 해주면 되겠다. 자, 16번의 1번이었습니다. 16번의 2번도 봐야지. 일단 정리해주시고. 그래. 원쯤이야, 그지?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 이 원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뭐라고 하냐면 H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문제에서 궁금한 건 바로 P하고 H의 중점인 이 Q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취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 돼. 일반적인 방법 먼저 설명할게.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X, Y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니까 그 얘를 또 A, B라 해서,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점의 좌표는 이제 A, 0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이 관계 어떻게 돼? 얘랑 얘랑 거리 같다 했으니까 셋 다 같아야 돼서, 그럼 X는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 Y는 이제 얘랑 얘랑의 평균이 돼야 되니까 그 Y는 바로 뭐가 되냐면 2분의 B가 되는 거고. 자, 근데 A, B라는 놈이 어떤 원위의 점이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6이라는 원위의 점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A하고 B라고 정리해서 넣어주면 되겠지? 그럼 A 대신에 X 집어넣어서 X제곱, 자, B 대신에 EY 집어넣어서 EY의 전체 제곱이 16이 되더라.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Y제곱은 16이다. 그 양변 16으로 나눠주면 내가 원하는 타원 나오게 되는 건데, 근데 꼭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 직관적인 방법도 알면 좋을 것 같아. 야, 봐봐. 내가 만약에 P란 점이 여기 있어. 그럼 Q란 점은 여기 있겠지, 그지? P란 점이 여기 있어. 그럼 Q란 점은 어디 있어? 이쯤에 있겠지? 그 이런 점들을 모아놓고 보다가 P란 점이 여기 있잖아? 그럼 Q란 점하고 일치하겠지? P에서 내린 수선의 발도 자기 자신이고, 그럼 중점은 자기 자신 되니까? 그럼 이 모양은 어떻게? 자, 이런 형태의 타원이 나오게 된다. 그럼 이쪽이 4고 이쪽이 2니까, 아, 16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이 1이 되구나라는, 자, 직관적인 생각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되겠지? 자, 식으로 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지만 좀 직관적인 풀이 방법도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16번의 2번이었습니다. 자, 16번의 3번. 요거 조금 과정이 좀 약간 애매한데, 야, 니네 이건 기억나냐 혹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결과가 1이 됐던 거 혹시 기억나? 그지? 원래는 미투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배우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이거 X하고 Y에 관한 식을 만들기 위해 내가 얘를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사인 세타를 뭐라고 정리할 수 있니?
x 빼기 1을 2로 나눴어요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야. x 빼기 1을 2로 나눴어요. 그럼 코사인 세타를 또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는 자 y 빼기 1을 3으로 나눴어요. 자 y 빼기 1을 3으로 나눴어요. 그냥 집어넣어주면 되고 다. 자 그래서 어떤 식이 나오게 되느냐, 집어넣어주면 자 4분의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자 9분의 y 빼기 1의 제곱은 얼마가 되더라? 1이 되게 되더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타원에 관련된 식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떤 타원 위에 있는 점을 이렇게 매개변수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그런 얘기는 좀 나중에 좀 심도 있는 문제를 풀 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두 가지 문제만 풀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 이 17-1번 문제도 사실 재미난 문제인데, 지름의 길이가 10인 수도관을 45도의 각도로 잘랐대. 여기 잠깐 보자. 야 위에서 바라봤을 때 수도관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 지름의 길이가 10이었고 근데 얘를 단면과 45도의 각도로 절단을 해버렸대. 어떤 형태인지 지금 현재 알겠지? 그럼 얘를 좀 약간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좀 쉽지 않은데 입체적으로 그리기가, 총 20년치도 그리는데 뭐 이 정도야. 돌려놓고 보면 아유 그림 그리기, 그러니까 죽창처럼 생긴 거지. 죽창. 왜 자네가 이렇게 사선을 잘라가지고 얘네 동학 농민운동 할 때 찔러넣은 죽창처럼 생긴 모양이라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모양이 자 도전! 자 어떤 형태의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거냐면, 자 요런 형태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죠. 됐나요? 응? 이해되겠어? 근데 생각을 해봐. 여기부터 요 밑에까지, 그러니까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지름의 길이로서 변함이 없겠지. 그렇지 않겠어?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좀 약간 변화가 있겠지? 지름의 길이가 10이었거든? 그 여기 길이가 10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가 돼? 10루트 2냐? 10루트 2? 45도의 각도 이뤘으니까? 그럼 이게 모양이 타원이 나왔는데, 그 타원의 모양에서 짧은 쪽의 길이는 10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길이가 얼마가 됐다? 10루트 2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 길이가 5고요. 이 길이가 5루트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초점 사이 거리거든. A가 크니? B가 크니? 그럼 A가 크지? 그럼 관계식은 뭐가 되니?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죠? 근데 A값은 얼마니? 5루트 2죠? B값은 얼마죠? 5죠? 그럼 문제에서 궁금한 C값 구할 수 있고? C값도 5고 그지? 그럼 초점하고 초점하고 떨어진 거리는 얼마가 된다? 바로 10이 되게 된다. 자 마지막 문제 17번에 2번 해결하고 좀 쉬자. 근데 진짜로 이런 모양 많이 만들지 않냐? 니네 계란이 이렇게 왜 이렇게 잡아서 잘 안 깨지는 거 알아? 계란이 이렇게 있으면은 계란을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딱 힘 주잖아? 그럼 잘 안 깨져. 그게 힘을 되게 많이 이렇게 분산시키거든. 아 물론 세게 하면 깨지죠. 근데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누르는 게 잘 안 깨진다는 얘기지. 계란 어떻게 안 깨지겠냐? 세게 누르면 깨지지. 실제로 그래서 하중 받으려고 이런 형태로 모양을 만들기도 해. 진짜 터널 같은 데 가면은. 자 가보자.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야 타원의 장축의 길이가 26이래. 그럼 일단 A값이 B값보다 크다는 얘기고 A값이 13이라는 걸 지금 현재 알려준 것 같아. 그지 않냐? 근데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게 초점 사이의 거리가 24래. 자 그러면 A가 13인 상황에서 관계식이 뭐가 나오냐면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초점 사이의 거리가 23m라는 얘기는 C값이 12라는 얘기니? 그럼 B값은 얼마라는 얘기죠? 5가 된다는 얘기죠? 피타고라스 생각해봐. 5대 12대 13.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5m란 얘기네. 근데 바닥으로부터 1m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밑에 있는 길이는 1m란 얘기고, 그래서 가장 높은 이 길이는 몇 m다? 6m다 라고 보면 되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